최근 도심에서 싱크홀, 이른바 땅 꺼짐 현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싱크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박민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수관 누수로 발생한 1m 크기의 싱크홀입니다. 땅이 꺼진 지하로 많은 양의 오수가 심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노후가 되다 보니까 그 얇아지니까 이제 그 차량 진동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찌그러질 거 아닙니까? 그 사이로 그 유수가 생기면서 물바다가 된 도로에 시내버스의 앞바퀴가 걸려버렸습니다. 지난 2015년 창원시 팔륜동에서 발생한 폭 14m의 대형 싱크홀 때문입니다. 최근 도심 싱크홀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모두 47건입니다. 자연적인 침하를 제외한 인위적인 싱크홀 발생 원인의 90% 이상은 노후 상하수관 누수 때문입니다. 창원시의 경우 전체 하수관의 30%에 가까운 천여 킬로미터가 노후화로 진단됐지만 361 킬로미터는 정밀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때마다 발표하는 대책 마련도 미봉책에 불과해 시민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집안 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서 등급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2021년까지 전체 보수 80km. 특히 전문가들은 창원시의 경우 옛 마산 지역의 60년 가까운 오래된 상수관도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마산 합포구 월령동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노후 상수관 누수가 원인이었습니다. 상수도 강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1960년대 밀입되어 있는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상수도 광고 또한 새로운 새 것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하 시설물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